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LD 오토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제 자동차 영상을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좀 바쁜 관계로 차량 소개를 많이 못 해드려서 참 죄송하고요. 자, 이제 금일 이제 소개시켜드릴 차량인데, 2018년 7월 등록한 아반떼 AD 1.6 GDI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아마 지금 거의 풀 옵션 차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선택사항 옵션 6가지 정도가 있는데, 해당 차량 신차 출고가가 거의 2,600에 가깝기 때문에 6가지 선택사항 옵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제가 종류가 좀 많아서 6가지를 다 외우진 못하지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고 그냥 신차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교환도 하나도 없고 그냥 신조로 탔던 차량이고, 주행 거리가 일단 지금 8,000km예요. 네, 8,000km니까 18년 8월 등록이니까 19년, 20년, 21년 8월까지 3년에 6만이 전체 보증이고 5년에 10만이 엔진 미션이죠. 해당 차량은 전체 보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아반떼는 여러분들 뭐 현대자동차를 대표하는 브랜드죠. 뭐 그랜저, 소나타, 아반떼 거의 국민차 수준이고, 연비도 좋고 디자인도 상당히 심플하죠. 물론 뭐요 다음에 나온 더뉴 아반떼 AD 일명 삼각대인데 디자인적 문제 때문에 많이 판매가 안 됐죠. 그리고 지금 나오는 CN7 신형 아반떼는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아요 더뉴 아반떼 AD가 디자인에서는 아마 더뉴 아반떼 AD보다는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 아반떼에도 자, 전방 센서를 비롯해서, 자, ASCC, 즉, 어드밴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얘도 프로젝션 헤드램프고, 앞뒤로 주간 LED, DRL, LED DRL 시스템이 들어가 있죠. 휠도 17인치인데 이것 또한 옵션입니다. 옵션을 넣어야 이 17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선루프도 옵션이고, 그 다음에 실내를 잠깐 보여드리면, 좀 어두워서 안 보이긴 하는데, 운전석 전동 시트는 물론이고, 메모리 시트도 되어 있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헤드라이트 조도 각도 조절하는 버튼이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밝기, 인스트루먼트 패널 밝기 조정 버튼, 그 다음에 후측방 사각지대 감지, 요게 이제 전방 추돌 그 ASCC 사용할 때 쓰시는 거고, 요거는 뭐 VDC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미끄럼 방지. 그 다음에 여기 림 세팅 버튼이 여기 있네요. 그래서 ASCC가 달려 있습니다. 자, 프로토 에어컨 내비 또한 옵션입니다. 그리고 양통풍이 들어가죠. 양통풍에 파킹 센서, 핸들 열선, 드라이브는 뭐 에코, 컴포트, 스포츠 모드 이렇게 되겠죠. 키도 두개다 보관 중입니다. 그리고 시트도 선택 사항입니다. 이것도 옵션입니다. 그 다음에 요 암레스트도 슬라이드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것 또한 옵션입니다. 그래서 선택사항 6가지가 다 들어가 있고, 신차 출고가는 약 2,600에 육박하지만, 지금 보증이 다 남아있고, 판매가는 2,000만 원도 안 합니다. 지금 1,850만 원 정도 판매 중이니까, 무려 신차 출고 대비 거의 700이 넘는 돈이 감가돼 있고, 8,000km고, 전체 보증이 남아있고, 이것이 이제 바로 중고차를 구입하는데 가장 큰 메리트죠. 물론 지금 이 아반떼 AD는 단종이 됐지만 현대자동차에 재고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색상에 이 풀옵션 들어간 차량을 사고 싶어도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못 사고, 신차를 사게 되면 거의 2,600을 다 주셔야 되는데, 중고로 사시면 거의 신차급이지만 거의 700이 넘는 돈이 빠진 금액으로 살수 있다라는 거. 그것이 바로 중고차의 향상성이고, 요런 차는 중고차를 샀을 때 많은 이점이 있죠. 금전적으로. 색상도 지금 블루 계열의 청색인데, 아반떼 MD 때부터 해당 그 아반떼 시리즈는 요 색상이 적용이 됐는데, 그리 보기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판매하는 차량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좋게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색상이 요 아반떼에 잘 어울리고, 또 아반떼 AD 광고할 때도 요 색상으로 광고를 했었죠. 타이어도 뭐 지금 거의 앞뒤로 많이 남아 있고, 휠도 이 더블 스포크 휠이 일반 원 스포크 휠보다는 훨씬 더 예쁘고,
디자인적으로는 많이 세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해당 차량도 판매 중이기 때문에 실차 오셔서 보시면 만약에 이 색상과 이 옵션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오시게 되면 바로 계약을 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해당 차량 관련해서 뭐 궁금하시거나 뭐 간단한 시운전이나 설명을 좀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수원 SK V1 엘리 오토로 찾아오시면 제가 뭐 각종 중고차 관련 상담도 도와드리고 해당 차량 관련해서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자, 요 다음번에는 .6 아반떼 스포츠가 있습니다. 그것도 블레이징 옐로우라는 아주 기가 막힌 색상의 아반떼 스포츠 수동 매뉴얼 버전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음번 영상에 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얘는 이제 약 130마력 정도 되죠. 터보 스포츠는 200마력이 넘습니다. 근데 얘도 잘 나갑니다. 연비도 좋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아반떼 에이드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